찬란했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1517년 종교개혁의 여파로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술 양식은 고대를 모범으로 비례, 균형, 조화, 통일을 보여준 르네상스 미술과는 달리 현란한 빛과 형태 왜곡을 통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훗날 미술사학자들은 이 새로운 미술 양식에 바로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크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원래는 불규칙한 모양의 진주를 뜻하는 단어인데 규범에서 벗어난 기괴한 형태와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하는 미술 양식을 부정적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미술 양식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양식은 다른 양식과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사각형이나 원형 등과 같은 기하학적으로 분명한 형태들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적 요소는 수학적 비례에 따라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분에서 전체를, 전체에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나 인체의 세부 묘사와 함께 각 부분의 비례를 정확하게 표현한 조각에서도 르네상스 양식의 동일한 특징들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바로크 양식이 사용하는 미술 언어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크 건축은 화려함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벽과 천장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창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건축적 공간은 그림 속 공간으로 확장되고 머리 위로 열린 하늘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스펙타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허공을 떠다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림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실제 공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로크 미술의 양식적 특징은 빛과 형태와 색을 통한 극적인 연출입니다. 바로크의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가는 카라바초입니다. 카라바초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인데 이탈리아 북부 카라바초라는 이름의 시골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카라바초로 불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롬바르디아에서 그림을 배운 카라바초는 1598년경 로마로 건너와 역사와 풍속과 정물화 등 회화의 여러 장르를 기웃거리다 1599년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스 교회의 콘타렐리 예배당을 위한 대형 작품을 의뢰받으면서 종교적인 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콘타렐리 예배당을 위해 그린 세 점의 유화 작품 중 그리스도가 마테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카라바초의 대표작이자 바로크 미술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공간에 다섯 명의 사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돈을 세고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손을 들어 마테를 가리킵니다. 위험 있는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마테는 저 말이십니까? 하고 반문하듯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마테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뜯어내던 가장 속물적이고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물질적 탐욕의 대명사이자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초라한 세리 마테를
그리스도가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 장면은 고작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카라바초의 바로크적 상상력으로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광경이 탄생되었습니다. 카라바초의 그림에서 바로크적 스펙터클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빛입니다. 어둠이 지배적인 공간을 강렬하게 침투하는 직선적인 빛은 극적인 명암 대비를 만들어내며 묘사된 장면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카라바초의 빛은 공간 전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광원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빛은 그림에 묘사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읽을 수 있도록 시선의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얼굴과 손을 밝혀주는 강한 빛으로 그가 취하는 행동은 물론 위엄 있는 존재감을 부각시켜줍니다. 그리스도를 지나간 빛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인물들의 얼굴을 강하게 비춰주고 있어 이들의 표정을 또한 빠짐없이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강한 빛을 통한 명암 대비가 그림 전체의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독특한 화면 구성 방식입니다. 카라바초는 그림 속 장면을 마치 연극 무대처럼 구성합니다. 공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부분에 인물들을 밀집시킴으로써 집중력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감상자들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생략되었습니다. 카라바초의 회화적 연출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서기 30년경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 속 인물들은 카라바초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행하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의 현재성과 현장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성서의 이야기가 마치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으로 미술가들은 종종 그림에 설득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래의 맥락과 관계없는 장소를 배경으로 집어넣거나 성서의 인물 대신 동시대 사람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카라바초의 작품에서 가장 바로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건축적 공간과 빛을 회화 속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작품 마테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는 콘타렐리 예배당 좌측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예배당 가운데 상단 부분에는 반원형의 작은 창이 나 있고 그곳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실제로 예배당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면 화면 우측 상단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보아서는 그 빛이 정확히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가는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실제의 빛을 알고 있었고 그 빛을 그림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현실과 그림,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카라바초의 그림에서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법칙과 규범을 뛰어넘는 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양식입니다.